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2020년이 오긴 왔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브랜드들이 돌고 돈다고 저희가 또 잭슨 오디오를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잭슨 오디오 하면 좀 약간 의미가 깊은 기어죠. 그렇죠. 의미가 깊은 기어. 의미가 깊은 기어인데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펙트 타임즈 출발하면서 이제 리뷰했던 맞습니다.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지금까지 그 이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네. 지금 계속 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트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디오의 블라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썸은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하이엔드 컴프레서에서 영감을 받아 페달 형태로 제작된 옵티컬 컴프레서입니다. 잭슨 오디오의 블룸 페달이 녹색 채널을 기반으로 블룸과 같은 컴프레션 서킷을 장착하고 있으며 페달보드의 공간 활용을 고려해 보다 작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컴프레서로서 블라썸은 진공관 회로가 사용된 컴프레서의 따뜻한 느낌의 컴프레션을 제공하고요. 투명한 컴프레션과 섬세한 느낌의 컴프레션은 다른 페달형 컴프레서에서 느끼지 못했던 깔끔한 컴프레션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강하고 공격적인 컴프레서의 기능이 가능하면서도 옵티컬 회로를 거친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시그널의 엣지가 둥근 컴프레서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블라썸은 일반적으로 무대 연주나 페달보드의 컴프레서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지만 마스터링 이후에 살짝 컴프레서가 걸린 기타 사운드를 원하는 기타리스트를 위한 제품입니다. 이 블라썸의 컴프레서 섹션은 플랫하며 잘 만들어진 컴프레서의 기본인 기타 시그널의 고음이나 저음 부분이 부스터나 컷 되지 않은 착색감 없는 컴프레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기타 시그널의 다이나믹만을 조절하여 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영리한 컴프레서입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전원 9V,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18V 사용 시 넓은 헤드룸과 다이나믹 리스폰스를 제공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마스터 볼륨 역할을 합니다. 컴프와 믹스 노브를 조정하고 전체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높은 레벨의 컴프레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클리핑 노이즈의 방지를 위해 볼륨 노브를 3시 정도나 이하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EQ, 잭슨 오디오의 독특한 EQ 서킷인 틸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EQ를 12시로 세팅하면 톤은 완전하게 플랫한 상태가 되며 이후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고음 부분이 주파수 대역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은 저음 부분이 주파수 대역이 증가합니다. 컴프, 컴프레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믹스와 볼륨 노브를 같이 사용해 전체적인 기타 사운드를 조절합니다. 믹스, 컴프레션이 걸린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블렌딩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치까지 돌리면 컴프레서가 최고로 걸린 시그널이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컴프레서가 걸리지 않은 클린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이 잭슨 오디오에서 새로 출시된 페달들이 다 요만한 사이즈. 그 지금 남쇼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네. 일단은 작아진 게 좀 되게 반갑네요. 네. 네. 작아진 만큼 이제 소리는 또 잘 네. 나올지 일단 네. 궁금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블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블룸에는 지금 EQ와 부스터, 그렇죠. 컴프 이 세 개가 이제 합쳐 있는 건데 네. 지금 여기는 보면 일단은 지금 EQ 노브가 보이고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컴프 노브가 네. 보이고 있는데 과연 블룸이랑 또 어떤 느낌이 다를지 좀 네. 우선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험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아 일단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지금 블룸컴프를 쓰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블룸컴프에 해로드만 떼어서 만들었을 거니까 네. 뭐 그냥 뭐 사실 뭐 작아진 거 말고는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 하고 좀 했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직 블룸컴프를 사용 잘 못하는 건지 블룸컴프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톤 연구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떤 딱 제품을 구매했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딱딱딱딱딱 해서 그냥 딱 쓰고 네.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더 이제 장비에 집착하고 덤벼드시는 이제 유저분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얘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게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컴프레서를 리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오리진 이펙터 이제 컴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기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리진이랑 가깝게 느껴지고 예전에 블룸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블룸 컴프 같은 경우는 오리진과 네. 에고 컴프 어딘가 그 중간 중간 접점에 있었던 정도다 느낌이었다. 네.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리뷰에서도 보면 네. 그 에고 컴프 사운드에서 이제 그런 에고 컴프 류로 나왔던 그러니까 네. 전 에고 컴프 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들한테 늘 익숙한 그 컴프 사운드 여기 지금 설명글에도 적혀 있었지만 이제 페달형 컴프레서를 걸게 되면은 특정 주파수가 좀 부스트돼요. 네. 특히나 이제 하이 쪽 음역대가 좀 쨍하게 들려서 좀 깽깽거린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 컴프레서 걸렸습니다라는 거가 굉장히 티가 나게 걸리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사운드의 대표적으로는 이제 펄 잭슨 주니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누가 들어도 컴프레서 이빠이 걸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이제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글에서와 같이 정말 자연스럽게 적당히만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낼수 있는 지금 컴프 사운드가 나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EQ 노브를 한번 조절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한번, 오, 뭐가 지금 네, 샥샥 올라갔죠? 올라오죠. 저 지금 고음 부분 주파수 대역이 증가를 한 상태고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컴프 노브를 돌려볼 텐데,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어떤 특정 어택에 이제 도달하지 않으면 네. 타향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금 컴프가 안 걸리고요. 적당히 칠 때는 지금 뭐 사실 거의 안 걸렸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의 볼륨과 EQ가 먹혀 있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 다음은 컴프 방향을 또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걸리겠죠. 대충 쳐도 그러니까 지금 그쵸. 일부러 약간 대충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컴프를 네. 걸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평소에도 송컴프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는 이제 뭐 칠 때도 이렇게 치려는 버릇이 있는데 얘는 지금 대충 뭐 아무리 쳐도 이 컴프가 딱 걸린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 질감 자체가 너무 좋네요. 그럼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자, 믹스 노브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마 이제 또 이제 믹스니까 네. 좀 비율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네. 더 내추럴해졌죠. 근데 이제 컴프가 이미 지금 아 12시죠? 네. 12시 정도는 걸린 소리가 이제 같이 나지만 이제 드라이 소스의 비율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정말 자연스럽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형님이 제가 계속 치고 있을 때 믹스 네, 노브를 천천히 돌려봐 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잭슨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약간 신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듦새도 그렇고 내구성, 뭐 사운드, 디자인 어느 하나 빠질 데가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LED의 시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브랜드예요. 항상 이 잭슨 오디오의 제품들이 올라오면 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브랜드거든요. 이 블라썸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다이어트잖아요. 이 EQ와 컴프 부분만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제작한 이펙터인데 보통 이제 이펙터가 하나가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기능이 붙어서 또 나온다든지 좀 이렇게 기능을 일부를 빼서 따로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하나씩은 아쉬운 게 사실인데 이 친구는 은총 씨 말대로 이전에 블룸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페달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잭슨 오디오의 블라썸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블라썸 뭐 이거 아마 현이 형이 하려고 했던 한 줄평을 제가 약간 낚아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상투적인 뭔가 한 줄평이 되겠지만 네. 뭐 성공적인 다이어트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간 현이 형이 자주 쓰시는 멘트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단 2020년 이제 원더키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원더키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튼 좋아요. 되게 좋고 그리고 이 보통 이제 경량화 시키거나 뭔가 줄였을 때 되게 좀 엔트리급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 페달 회사들만. 그래서 네, 그런 네. 페달들이 보통 제가 봤던 순으로는 거의 다 실패했던 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되게 고급 브랜드인데 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 이거보다 좀 몇 개 빼고 조금 저가로 유저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자 했을 때가 이런 거죠. 나는 너네들한테서 친근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고급적인 거 원한 건데 뭘 내놓은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잭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다 들어있었던 거 그냥 분리해 줄게 이 느낌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 페달 지금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 와서 보시면 더 느껴지 고급스러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네, 그냥, 그냥 잭슨 오디오는 원래 우리는 뭔가 되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는 뭐 대단한 디자인 이런 거 넣지 않아. 우리는 그냥 딱 페달은 페달답게.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로고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네. 근데 이 모던함 뭔가 마치 그 잭슨 오디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나사에 무슨 있을 법한 뭔가 부품 같은 느낌이어서
일단은 뭐 그런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만들어낸 페달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만한 아우 여기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희가 잭슨 호드의 모든 제품들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한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다시 구축한 이런 페달들은 언제나 기타리스트들은 환영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왜냐하면 합니다. 또 가격도 다이어트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네. 정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이거는 네. 9.5짜리 페달입니다. 진짜 정말 좋은 페달이에요. 멋진 이펙터가 또 잭슨 오디오에서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잭슨 오디오에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한 제품을 또 만나볼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